강동 조사성 문안들이옵니다. 대전 대비 마마 분부대로 오늘 일진이 좋다기에 부랴부랴 데리고 왔사옵니다. 어디 그 발 좀 올려봐라. 어서 문안 드려라. 오, 정말 듣던 바와 같구나. 이만하면 곁에 두고 부릴만 없죠. 항상 실없는 말만 곧잘하기에 설마 했더니 과연 어여쁘고 영리하게 생겼구나. 맞지. 자, 이리 가까이 오너라. 분부이시니 어려워만 하지 말고 어서 다가오나라. 좀 더 가까이 오너라. 어디? 손이 차갑사옵니다. 음성도 꽤 꼬리 같구나. 손길도 분결 같고. 옥나나, 오늘부터 넌 내 곁에 있거라. 재롱 좀 봐야겠다. 안상궁. 네. 오늘부터 예는 안상궁이 맡아서 궁중 예절과 거행하는 절차를 잘 가르쳐 줄 것이고 옥난이도 안상궁을 스승같이 섬기고 그의 말을 항상 명심하여 하루속히 남에게 뒤지지 않도록 하여라. 네. 네. 내가 할 테니 물러가오. 다 되었사옵니다. 무안드리옵니다. 원 담배 때도 왜 이렇게 연기가 안 통하느냐? 이걸 피시와요. 수연네가 새로 뚫어서 알맞게 담배를 담아놨어와요. 어디? 참 그 담배 때는 시원스럽구나. 이것도 수연네가 시원스럽게 뚫어올리겠어와요? 동궁마마 납시오. 어째? 마마, 어디로 빛이 나와요? 아니, 웬 수선이냐? 아이고, 우리 동궁.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어서 앉아요. 네. 동궁 마마, 왕가에서는 할머니를 그렇게 부르는 법이 없사옵니다. 조제 상궁은 나가 있어. 예. 할마 마마. 왜? 가는 것마다 저런 늙은 나인들 때문에 체증이 생길 지경이옵니다. 일거일동 간섭이 자심하오니 늙은 나인 따라 저까지 미리 늙어 꼬부라질 지경이옵니다. 그럴 것이요. 아니.
아니 너 이게 무슨 꼴이냐? 너 여기서 왜 어정거리지? 아니 얘가 철없이. 아 어제도 동궁 계신 곳을 넘어다 본 죄로 애기 나인 두 애가 중전마마께 종아리 맞았다 소리 못 들었니? 중전마마께 없은 그렇게 엄하신가요? 만일에 무슨 잘못이라도 생기면 큰일이거든. 잘못이라뇨? 주책 없는 소리 그만해. 그래도 어제 동궁마마께서 데뷔 전에 문안 드셨을 때 저를 유심히 보시던데요. 뭐? 쉬. 동궁마마 납신다. 어서 가서 종아리 맞을 잠이나 차리자. 예, 옥나나. 너는 대내 법도덕 기관도 모르는 무식한 년이로구나. 뭐시? 인연이? 무엄하다. 누구냐? 누구냐고 묻는데 어찌 대답이 없느냐? 대왕 데뷔 전 매시는 나인이옵시다. 그러면 네가 바로 장옥란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렇드냐? 네, 벌써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사와요. 아니다. 좀 더 있거라. 그래도 네가 아마 내 곁에 있기가 송구스러운 모양이구나. 꾸지람도 싸와요. 꾸지람은 내가 대신 듣겠으니 염려 말고 우리 옥류천에나 가자. 응? 옥나나, 고개를 바로 들어라. 어디, 얼굴 좀 똑똑히 보자. 동궁마마, 황공하오나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나는 자나깨나 늙은 나인들만 보고 살고 있다. 너 같은 아름다운 얼굴을 대하니 뭐하니 기쁘다. 그래도 그
그래서는 안 된다 하옵니다. 옥나나. 네. 목이 마르구나. 현종 15년 8월 오랫동안 미령하시던 현종께서 승하하시자 곧 동궁마마가 인정전에 즉위하시니 이분이 곧 2조 제19대왕 숙종왕이시다. 만백성은 국상을 만난 슬픔과 신왕을 매시게 된 기쁨으로 용솟음 쳤다. 납시와요, 납시와요. 그래, 네. 오, 글을 읽고 있었구나. 네. 월색은 밝고 괜히 마음이 허전하와. 과인의 심해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너도 그랬던가 보구나. 이봐, 가만히 이쪽으로 다가서. 알았어. 내 걱정 말고 임자나 발자국 소리 내지 말아요. 너무 달려들지 말어. 뺨까지 맡아보려고 수선이야. 긴장을. 웬수야, 목소리 크게 내지 말어. 너는 가나오나 잔소리가 많아. 아휴, 그저 옆에 있다고 나하고 뺨이나 좀 대보고 싶어서 그러지. 상감마마. 왜 그러느냐? 소인은 걱정이 와요. 언제까지나 소녀를 버리시지 않으시올지. 한시도 마음이 놓이질 않사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무리니 너를 버릴 리 있겠니? 소문에 듣자오니 중전 마마께 없어. 아니, 중전이 벌써 알고 있다더냐? 어찌 모르시겠사와요. 대궐 안에서 대전 마마께서 미행하시는 일에 비밀이 있을 리 있겠사와요? 그건 내 말이 옳다. 따지고 보면 몸은 비록 비천하오나 마마를 매신 것은 소녀가 먼저 아니와요. 그러하오니까 사가로 치면 소녀가 큰 마느라고 중전 마마는 소녀의 씨앗이온데 좁은 소견에 그 생각만 나는 거립시오. 그런 모험한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못 쓴다. 첫대 부를까? 네. 이리 오너라. 어서. 자, 어서. 아니, 이게 미쳤어. 이봐, 나 좀 봐. 아니, 이건 어찌 못해. 나 좀 봐. 누구를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를 하시오. 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전마마께 없어 밤이면 대내를 미행하옵시는데. 그야 열성조께서 이미 행하시던 일인데 새삼스러이. 그런 게 아니오라. 미행하옵실 때마다 특히 머무시는 곳이 있사옵니다. 그 일 같으면 벌써 알고 있어. 네? 대체 옥난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생겼기에 상감께서 항상 찾으시는지. 인물은 곱사오나 덕이 부족하다 하옵니다. 눈치가 이미 승은을 한 몸인가 보니 함부로 다룰 수도 없고. 다만 상감 마마의 성덕에 호미나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장난이의 사람됨이 중전 마마의 어지시고 넓으신 성질을 넉넉히 배반하고 방자스러운 꼴이 나타나기 십상팔구이오니 그것이 한갓 걱정이옵니다. 내일 대비 전에 아래요 조처할 터이니 물러가오. 네. 가을이 가고 봄이 돌아왔다. 숙종왕의 장옥난에 대한 총애는 대단했다. 따라서 대왕 대비도 옥난이를 언제나 나인으로 부릴 수 없는지라 옥난의 지위를 높여 상궁을 삼고 특히 처소를 마련하여 왕을 매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손을 쓰게 됐다. 전하, 중전께서 어디로 납시느냐? 아마 대비전에 납시나 봅니다. 두 분이 마주 앉아서 또 내 욕이나 하시겠지? 아, 상궁님도 설마? 내가 날벼락이라도 맞아서 죽었으면 허실 게다. 아니, 저기 가는 전현이 인순년이 아니냐? 장상국님과는 아마 아직도 숙감이 풀리지 않았나 보죠? 진연이 감히 내 앞을 지나가며 인사도 치르지 않는다니 그냥 참 방자하구나. 샛내에 가서 당장 끌어다가 땅바닥에 꿇어앉힐 값이요? 오냐, 냉큼 가서 끌어다가 굴려라. 네. 여보세요? 장상궁께서 부르세요. 장상궁이라니? 왜 몰라서 묻는 거냐? 내가 바로 장상궁이다. 내년 일개 나인으로서 상궁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모른 채 하다니. 눈은 있어도 눈알맹이는 어디다 빼놓고 댕기느냐 이년. 하나님 맙소사. 어서 꿇어앉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드리세요. 예, 홍나나. 엊그제까지 내 다음 줄에 섰던 네가 아무리 올라섰기를 서니 이런 법이 있니? 인연, 너는 대내의 법도도 기강도 모르는 무식한 년이로구나. 어서 싹싹 빌어요. 난 죽으면 죽었지 못 빌겠다. 무엇이? 인근! 이런 방자스런 년 같으니. 아, 진짜. 대체 누이신데 이 밤중에 이렇게 오시었어? 내가 누군고 하니 대왕 대비전 장상궁의 어머니 되는 사람인데 딸한테서 곧 좀 들어와 달라는 청가를 받고 왔어. 그렇습니까? 어서 들어가십시오. 바로 남쪽 길로 들어가시면 계속 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고맙소. 예. 자네들은 저 담 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예. 상감께서 납시였어요.
비올도 많사와요. 저 비올 속에는 내 별도 있고 내 별도 있으리라. 그리하오면 소녀의 별을 찾아주시와요, 마마. 찾아주련? 예. 네가 갖고 싶은 비올을 가지면 돼. 어머나, 그리하오면 저기 저 별 중 큰 왕별을 제쳐놓고 다음에 큰 별이 소녀의 별이 와요. 욕심도. 아니, 전현이 어느 틈에 저렇게 수작이 능란해졌을까? 장상궁님! 어머니! 오냐, 그래, 그동안 잘 있었니? 어머니! 네가 보고 싶어 이렇게 들어왔다. 아들 보고 싶어서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 어서! 아이고, 먼저 받아두게. 아니, 웬걸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약서하지만 자네도 계집 자식 데리고 어려울 게 아닌가. 그처럼 통촉해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여기 편지 두 통이 있어. 한 통은 흠전이 네가 몸에 간직하고, 또 한 통은 박별감이 간직하고. 예. 음전이는 그 편지를 갖고 곧 선인문으로 나가거라. 나가서 어디로 가요? 선인문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문지기가 내 몸을 뒤져 그 편지를 뺏을 것이다. 최상궁의 잔께쯤 내가 뻔히 알 수 있어. 넌 그저 뺏기기만 하면 돼. 그러면 소인은 이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네는 먼 발치에서 음전이가 편지 뺏기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다가 사람들의 몸을 뒤지지 않거든 그때 선인문을 나가서 조전골 우리 집으로 뛰어가 편지를 전해주게. 나가시오. 무예청. 예. 아니 왜 이러세요? 수고들 했어. 그래. 너 이 편지를 어디로 가지고 가려던 참이냐? 장상국님은 사가에 가지고 가려던 참이에요. 알았다. 모두들 물러들가 있거라. 예. 너도 물러가 있거라. 장상국님께는 뭐라고 이웃들갑시오? 그저 네가 겪은 대로 일러두면 돼. 네. 어머님, 그간 편찮으시다고 하시더니 좀 차도가 있으시온지요. 수라를 떠나온 지도 하도 오래되오니 날이 갈수록 어머님 뵙고 싶은 생각뿐이옵니다. 연연이 시침을 딱 떼는 게 아니야. 어젯밤 어머님께서 잠시 대궐 안에 들어오신 것을 어느 년이 최상궁에게 일러바쳐서 지금 최상궁이 기를 쓰고 소녀를 얽어넣으려고 암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처런, 아유 이럴 어쩌나. 중전 마마께 없어 춘추가 젊으시 앞고 한창 시절이온데 어떻게 되었는지 항상 소녀만 찾으시는 상감 마마이신지라 일편 최송하옵고 일편 황송하와 몸둘 곳을 모르옵니다. 아니, 이게 집을 내가 잘못 봤나?
편지 사연을 봐서는 제법 인사도 책일 줄 아는 모양인데. 그러하오나 제년이 아무리 서둘러야 대전 마마께 없어 소녀를 지극히 총애하시는데 설마 어쩔 수는 없을 것이오나 그래도 무사히 되려면 어머님께서 사정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러드리는 것이오니 다음 매까지 꼭 소녀의 말대로 해주시기 빕니다. 아이고, 내 이 늙음하게 무슨 주책이 나서 대고라는 몰래 들어갔던고. 그저 어떻게든지 대전 마마께 없어는 소녀만 찾으시니 도무지 중전 마마 배울라치 없사옵니다. 더욱이 내전 제조상공 최씨는 인품이 착하고 법도를 밝히시는 무던한 어른이시온데 그 어른까지 소녀를 미워하시는 눈치오니 정말 하루하루가 지내기 아득하옵니다. 연연이 정말일까? 첫째, 이 편지 받으시는 그 즉시로 약계에 가서 부자를 사다가 약탕관에 데려서 한 종지가량 마시세요. 그러면 자연 몸에서 신열이 나시고 꼭 병든 사람같이 될 것이오니 그 길로 이불을 쓰고 누워 계세요. 아니,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데 이거 멀쩡한 애미 잡는 거 아니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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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어? 어디 아프세요? 아휴. 아, 별안간 웬일이세요? 아휴, 별안간이라니. 벌써 며칠 전서부터 아팠어. 거짓말. 어저께 대궐 안에 들어갈 때도 알지 않았는데. 아이고, 이 녀석아. 제발 주둥아리 좀 닥치지 못하니. 계세요? 어? 대내에서 최상궁께서 오셨어요. 어서 나와 맞으시라고 하세요. 저... 아이고, 아이고, 이럴 어쩝니까. 아이고, 몸에 불때기같이 끓고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이 아파서 통 일어날 수가 없으니. 아이고, 가만... 아이고, 아이고, 이 녀석아 저리 비키지 못하니 넌... 예야, 어디 좀 들어가 보자. 아유, 최상궁께서 방으로 들어가시겠답니다. 아유, 아유, 이 녀석아, 어서 넌 나가 있거라. 아이고, 이거 방이 노출해서 황송해서 어쩝니까? 아니,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네 압니까? 벌써 여러 날째 신열이 나고 두통이 심해서. 아이고, 안 됐군요. 미고한 딸 자식 대궐 안에 두고 그저 자나깨나 그리워 지냈더니 그게 아마 병이 났나 봐요. 예, 인순아, 이마 좀 짚어봐라. 이상하와요. 열이 대단하세요. 뭐야? 벌써 며칠째 이렇게 앓고 있지 뭡니까? 아유. 그러지 않아도 아프단 소식을 듣고 마침 난번이라 진가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문병 삼아 잠깐 온 것이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인순아. 아유. 네. 갈 길이 총총하니 그만 일어나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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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 이렇게 부대접을 올려서. 괜찮소. 아이고. 몸 조심하고 속히 일어나도록 하오. 예. 아이고. 가자.
이거 배웅도 못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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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생병을 앓고 계시오? 아이고 이놈아 나도 모르게. 장상궁께서 뵈러 오셨어요. 응? 장상궁이? 네 어쩔깝쇼.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라. 네. 오늘은 하도 감격해서 일부러 찾아뵙고 고마운 인사 말씀이라도 여쭈려고 왔습니다. 그리 앉아요. 오늘 일부러 제 집에 문병을 가셨더라고요. 어허. 난번이기에 친가에 나갔다가. 그렇게까지 제 집 식구를 아껴주시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까딱하다간 배은망덕할 뻔했어요. 너무 그러면 되려 나치뜨듯하니 이제 그만해 두어. 듣자오니 제 사가에 가는 편지를 최상군께서 가지고 계시다고요? 글씨도 서투르고 배운 게 없어서 사연도 무식한 것 남의 손에 맡겨두기에는 좀 부끄러워서 다 보셨거든 도로 돌려주시는 게 어떠하올런지. 대니는 존엄 이사라. 뜻하지 않은 일이 많은 것이니 과히 섭섭히 알지 마시오.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글쎄 대전마마께 없어. 오늘은 비원 전덕정에 납시는데 소녀더러 따라미시라는 분부시 와요. 아니 그럼 어서 몸단장이나 할 일이지 뭐 들어 여긴 왔느냐. 아무래도 기다리게 될 것이 없기. 중전마마 문안드리옵니다. 뭐시 중전이? 아이, 소인은 어디로 피하와요. 이때껏 중전마마와는 마주친 일이 없사온데. 오, 어서 오시오. 날사이 오크 제절 안녕하시옵니까? 중전, 어서 이리 앉으시오. 아니, 아니 안상궁. 예. 지금 빠져나간 계집은 누구요? 대왕 대비전 나으린 상궁이 올시다. 무엄하다. 제가 무엇이기에 내 곁에서 그렇게 당돌하게 인사도 없이 빠져나가오? 황공하옵니다. 안상궁, 지금 기회가 바로 장상궁 옥란이가 아니요. 예, 최상궁이 본 바와 같소이다. 오, 그 애가 바로 장옥란이. 그러하옵니다. 김중전, 고정하시오. 내가 거느리는 상궁 나인의 잘못은 곧 내 잘못이오. 내가 대신 사과하지. 대비마마, 그건 너무 지나치신 분부옵니다. 대내에 있는 모든 궁녀들은 다 중전마마께 매여있는 줄로 아옵니다. 최상궁이 일러주니 잘 알겠다. 황공하옵니다. 그 계집아이가 오늘은 미쳤는가 보구나. 그런 방자스러운 계집아이는. 최상궁, 그만 그쳐요. 예. 오늘 일은 내전에 돌아가 정원에 명하여
예방승지에게 법도대로 처단하도록 할 뿐이요. 예. 좀 봐. 참 잘들 나른다. 너도 한번 저 새와 같이 나르고 싶지 않으냐? 소인은 나르기보다는 편히 앉고 싶사와요. 그럼 이 금잔디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보자. 아무래니 상감께서 다리를 쭉 뻗고 앉으시다니. 너는 과인의 괴로움을 모를 것이다. 언제나 법도와 기강과 예절에만 얽매여 꼼짝도 못하는 사정. 그야말로 기뻐도 크게 웃지도 못하고 슬퍼도 목을 놓아 실컷 울 수도 없고 자나깨나 왕의 탈만 쓰고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볼모 좋은 허수아비지. 그래서 과인은 언제나 너하고 호젓한 곳에서 이렇게 단둘이서 농부의 아들과 같이 마음 놓고 소리 지르고 놀고 싶구나. 그러하오면 저 하늘에 나르는 새들을 보고 한번 마음 놓고 소리쳐보세요. 오냐, 어디? 그럼 내 아무도 듣지 않는 곳이니 생전 처음 소리 한번 질러보겠다. 옥나나! 안상금님, 어서 오르셔요. 밤새 편안해? 네. 오늘은 중원서온 사신이 떠난다죠? 그렇대. 그래서 대전 마마께서는 서문방 모화관까지 나가신대. 참, 최상공이 몹시 노하셨다더니 그 후 아무 말 없어요? 아니, 그때는 생패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더니만 통 아무 소식도 없는 걸 보니까 아마 그대로 사그러졌나 보지? 그 보세요. 그런 걸 괜히 미리 겁을 집어먹고 가서 빌라고들. 빌러 가지 않는다고 앙탈을 할 때는 안상군께서도 저를 몹시 믿게 보셨겠지만 어때요? 이만하면 고집도 필만하죠? 그러기에 장상궁은 눈치가 빠르고 왜가 제갈량이 뺨치겠대도. 이번엔 제가 그년의 최상공을 어떻게든지 내쫓고야 말 테니 두고 보세요. 큰일 났어와요. 지금 막 대비전께서 운문전교가 내리셨다고 얼른 대왕 대비전으로 둡실한 분부시와요. 운문전교라니 무슨 일로? 잘은 몰라도 장상공님 내쫓으라는 전교이신가 봐요. 혹시 가성 옥나는 일개의 미천한 궁녀로서 감히 중전 앞에 예를 고라는 죄를 범하여 싸웁기 대내의 법도와 기강의 중함을 생각하와 즉일로 골문 밖에 내치는 것이 마땅할까 하옵니다. 대왕 대비전에서 참아 못하시옵거든 죄인을 내주시면
내전에서 알아서 처벌하올 것이옵니다. 마마, 무슨 좋은 도리가 없사올까요? 마마, 어떡하든지 오늘 하루만 늦춰주시와요. 밤에 상감마마만 배우면 소인은 살아날 수 있사옵니다. 네, 마마, 지금이라도 중전마마께 부복대제할 것이오니 소인을 살려주시와요, 마마. 다 때늦은 소리야. 한상궁님, 저를 친딸같이 사랑하시던 은공 모를 리 없사오니 얼른 최상궁한테 가서 그저 하루만 참아달라고 부탁해주세요. 네. 뭐 최상궁이 날 안 미워하는 줄 아느냐? 아래요, 대비전 분부시오. 죄인을 어찌하시올 것이온지 묻자옵니다. 옥나나, 철없이 울지 말고 이왕 당해야 할 일, 뒷날을 생각하여 재통을 잃지 말고 점잖게 내 집으로 나가 있거라. 마마, 대비전 분부시오, 장가성 옥난이는 어찌 하실 것이온지 묻잡고 오랍시오.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래, 어차피 연연, 너도 날 이렇게 때렸지? 옥난이가 추방당한 것을 알게 된 왕은 몹시 서운하시었다. 장중 보호같이 애지중지하던 장옥난이였지만 대내의 법도를 밝히려 하시는 대비전 분부이신지라 왕인들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다. 숙종 6년 김중전이 마마를 하시다가 승하하시니 그 뒤를 이어 왕후가 되신 분이 곧 여양 부원군 민유중의 따님 민중전이시다. 민비는 어질고 묻어나신 분이었다. 어머니 송씨를 여의고 고모 되시는 홍씨 사랑을 받고 자란 분이시다. 아, 상감? 어인일이시오니까? 그저 나와봐서. 상감, 왜 심기가 순평치 못하시옵니까?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소. 대비전에서는 주서로 상감에 오고 편안하시기만 빌고 계시온데 그만 회정하시지요. 글쎄, 아무리 중전마마를 모시고 들어온 한입이라도 안 된다. 왜 이래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아, 이런 나이여고. 야,
웬 계집이 마구 뛰어드느냐? 썩 나가지 못할까? 이파를 놓지 못할까? 하나 요런 계집만... 마마께서 듭신다. 조용히들 하여라. 아가씨, 아참, 중전 마마께 샌내 은수님은 한들이옵니다. 내가 가까이 들여고 들이고 들어온 계집 아인데 무슨 일을 삼든지 나인을 삼든지 알아서 정하시오. 예. 어때? 나를 따라서 오너라. 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성은 정가이었고 이름은 은순이에요. 처음엔 은이었는데 작은 아씨께서 아니 중전 마마께 없어 은순이가 좋을 거라고 고쳐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쭉 은순이를 행세하고 왔습니다. 너 정말 입담이 좋구나. 뭘 입죠? 넌 천상 중전 마마를 가까이 모셔야 할 사람인데. 그럼 입시오. 샌내가 잠시도 없으면 뻔질하게 찾으시는데 입시오. 무술이는 삼을 수 없고 네가 꽤 나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짧고 긴 것은 맞춰봐야 한다고 시켜보시지도 않고 걱정 먼저 하세요. 네, 참. 내 그 말버릇만 고칠 수 있으면 내가 눈 딱 감고 나인을 삼겠다. 언 마마께서도? 뭐? 난 마마가 아니다. 넌 마마가 뭐인지도 모르고 있구나. 아, 참. 샌내가 얼떨김에 실은 실수를 했사와요. 왜 몰라요? 이 대궐안은 마마가 네 분 계세요. 대전마마, 중전마마, 대비마마, 대왕대비마마. 이년아, 그래도 바른 대로 말 안 하겠어? 이년아, 샌내는 몰라요. 어젯밤 샌내는 남번이오랑 청소에 없어 싸와요. 정말이와요. 잔소리는 무슨 잔소리냐? 다른 무술이들이 다 네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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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나이 고정하시오. 이년, 중전마 마십시오. 무슨 일로 사람을 때리느냐? 황공하오이다. 중전마마께 바칠 빨래를 태워 싸웠기. 뭐 빨래를 태웠다고? 중전 마마께 아뢰옵니다. 어느 한전이라고 거짓말을 하오리까? 샌내는 정말 모르는 일이와요. 아니올시다. 이 계집아이가 지은 죄를 숨기려 하옵니다. 피깟 빨래 몇 가지 태웠기로서니 사람을 때려서 피를 나게 하다니. 너는 어찌 그리 표독하냐? 황공하오이다. 은순아? 예. 얘를 내 처소에 뒤로 가서 약 좀 발라주어라. 예. 최상궁 듣소. 네. 내가 비록 덕은 없으나 사소한 일로 뒷전에서 사람을 함부로 때리라고 허락한 일은 없어. 황공하옵니다. 이 표독한 계집은 내전에 둘 수 없으니 종아리 열 대만 때려서 내쫓으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시계조 옥란이에게 하루속히 살아날 길을 제주해 주소서. 그저 자나깨나 한가 소원은 상강께서 회심하시와 옥란이를 부르시기만 고대하오니 소례를 대례로 받으시고 이해가 가기 전에 이달이 가기 전에 그저 이날이 저물기 전에 제조 상궁의 옥란이를 부르러 나오게만 해 주옵소서. 한갓 바라옵기는 한시바 빛 대전 마마의 따뜻한 품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야심하온데 어인 일이시오니까
요즘은 부질없이 쓸쓸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렇다고 내전 출입이 잦으시면 대비 전에서 또 질려 마시옵니다. 걱정하실 리 있어? 상감? 듣자오니 승은까지 한 상궁이 사가에 나가 있다 하온데. 그건 또 누가 그런 소리를 합디까?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유? 잘못 보았을까요? 어머니께서 내주신 사람 과인인들 어떻게 하겠어? 정 못 잊으시고 보고 싶으시거든 넌지시 말씀하세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만나게 해드리겠사와요. 혼전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뜻밖의 일이오. 남편의 사랑을 투기함은 민가에서도 칠거지 악으로 치옵는데 설마하니 투기하는 뜻으로 말씀드릴 리 있겠사와요? 내 어찌 곤전의 덕을 모르겠소. 그러나 왕이 아무리 높다 한들 어머님이 말리시는 일을 거역할 수야 있겠소. 그저 시름없이 세월을 보내는 수밖에. 매우 속이 타신 것 같사온데 화채라도 지나실까요? 오늘 밤은 화채보다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소. 그 필통 일이네. 뭐? 필통이요? 그래. 어저께 김철성 집 아들을 만났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필통만 내다 주면은 시세 따지지 않고 듬뿍 내놓겠대더라. 인전 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 않아? 오빠, 오빠는 내가 필통 하나 품에 안고 자나깨나 마음 붙이고 사는 줄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겠어요? 시끄러워. 대궐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지랄을 하고 쫓겨나왔어? 상감, 상감이면 제일이야? 아버지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알아? 역적으로 몰렸어. 괜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리 내. 내란 말이야. 아유, 왜 또 야단이냐? 아이고. 했는데 너 연약 어디 당장 쳐봐라. 연연아 깜찍하고 연연아 뒤지지 않은 건 때려서 내쫓으세요. 아이 모름처럼 들어왔어. 어? 아 바른 대로 말 안 하겠니? 아니 전 도둑이 아니에요. 대궐에서 왔어요. 뭐? 저 대궐에서 왔다고? 네 중전 마마께서 본부 계시와. 아휴 뭐 중전 마마 본부로 오셨다고요? 네 그래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요? 날 도둑으로 몰아 이 지경으로 쳐놓고. 흠. 아이고, 그걸 리 알았어요. 아이고, 그저 이 늙은 게 주책이 없어서. 아이고, 아 그럼 진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지. 자, 어디 그럼 저 다친 데나 없소? 자,
허물은 차차 나무르시고 어서 방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아이고 이거 참 이건 미안했어 이거. 미안하게 됐어요. 자 어서 들어갑시다. 아니 너 웬일이냐? 어머나. 저 중전 마마께서 은밀히 다녀오라시는 분부 계시와. 아니 그런데 내 몸이 왜 그 모양이냐? 응? 그저 그렇게 됐사와요. 최상궁님. 그간 사가에서 오랫동안 고생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하여 이제야 부르게 된 것이다. 황공하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날 당한 일을 거울 삼아 매사에 조심하고 첫째 누구하고도 화목하게 지내도록 명심할 것이며 차후 두 번 다시 지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여라. 차후 명심하겠사옵니다. 오늘 너를 대하니 내 마음도 매우 기쁘다. 황공하옵니다. 상감께서는 너의 입구를 모르실 게다. 어서 찾아가서 뵈어라. 네. 옥동자야, 옥동자. 어? 옥동자? 응. 옥동자야? 아주 귀여운 옥동자야. 인순아. 대내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뛰어다니지는 못한다고 일렀지. 최상궁님, 치선당 마마께서 옥동자를 아셨어요. 어, 그래? 빨리 중전마마께 알아드려라. 네. 뛰어다니면 못 쓴다고 금방 일렀는데도. 자,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걸어가가라.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아니... 뭔 저런... 마마, 나셨어요. 아주 귀여운 옥동자예요. 그래? 최상궁, 분명 아들이요? 네, 그렇다 하옵니다. 아이, 그래? 그러하오나 왕자 탄강을 빙자로 또 얼마나 방자해 올른지요. 말을 삼가하오. 왕자는 누구의 몸에서 낳든지 다 내 아들이요. 곧 가서 내 대신 치안하고 오시오. 네. 경들을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취선당 장수원은 원자의 생모인지라. 그냥 두기가 못하니 빈을 봉하여 희빈이라 부르게 할까 하오. 지당하신 분부인 줄
아려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자의 책봉도 겸하여 할까 하오. 세자 책봉이라 하옵시면? 왜? 아니 되겠소? 다름 아니오라. 세자 책봉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오나 아직도 강보에 쌓인 아기시온데. 너무 어리단 말인데. 왕자는 오직 하나뿐이요. 숫제 일찍이 정하고 태묘에 과하여 국본을 튼튼히 할까오. 상관, 무엇 때문에 그다지 조급하시옵니까? 과인의 뜻을 몰라서 묻는가? 황공하옵니다만 일찍이 그렇듯 어리신 왕자에게 세자를 봉하온 일은 없사옵니다. 짐이 이미 정한 일이니 세자 창립할 절차나 마련하여라. 예. 세상에 이런 법도 있사옵니까, 마마? 무엄하오. 지존께서 하시는 일 눈물 거두고 물러가오. 네. 안정은 세상에 최현장 변상군이 포도대장은 다 뭐야? 아, 이래서야 어디 나라 임금님도 믿고 살 수가 있겠나? 그러게 말이야. 당신도 별게 다 걱정이시오. 자기 할 일이나 하지면 그만이지. 아, 임자는 좀 가만히 있어. 여자가 무슨 말창견이야, 말창견이. 숙종 16년 경호해. 왕은 기어코 장수건의 작품을 높이어 빈을 봉하시니 그 지위는 중전마마의 바로 다음 자리요. 이날부터 장희빈으로 불리워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희제에게는 포도대장을 제수하시고 조사석과 동평군도 각각 중직에 기용되어 조정 구석구석에는 장씨일파가 득세를 하게 됐다. 때를 같이하여 장희빈의 몸에서 탄생한 왕자에게 세자 책봉을 하심으로 장차 이 나라의 다음 왕위에 오를 임금의 자리는 작정되고 말았다. 한편 별당 호조탄방에서는 잡기들을 풀어먹여 민중전을 몰아내는 구슬하고 방자하기에 급급했으니 말 조심해야 한다. 마마께서는 너무나 어지시옵니다. 이렇듯 어지신 분을 해치려는 악계들이 대내에서 제 마음대로 흉계를 꾸미오니 이 얼마나 무섭고 괘씸한 일이옵니까, 마마? 무슨 일인지 대강 짐작하겠어. 나를 좀 도와줘. 경연에 나가는 뜻은 글자라는 선비들에게 어진 임금 될 길이나 배우고자 함인데 요새는 눈치가 과인의 잘못만을 들추어 내려는 모양이라 심기가 평순하지 못하구나. 바른 소리 하는 신하를 가지심은 좋은 일이라 하겠사오나
소인은 바른 소리커녕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모양이오니 어찌면 좋겠사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다니. 아니 누가 감히 빈을. 상강께서는 빈이면 그만인 줄 아시와요. 빈 위에 누가 또 있단 말이냐. 오, 중전. 그분이 처음엔 매우 어지신 채 하시더니 소인이 세자를 탄감한 뒤부터는 저런, 기어코 투기를 하기에 이르렀단 말이냐? 투기뿐이면 죽은 채 하고 받고 살겠사온 숫제 생사람을 잡으려 하옵니다. 함정에 빠지게 된 소인을 꼭 살려주셔야 하옵니다. 함정에 빠지다니, 누가 빈을... 장차 아실 때가 올 것이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예 고지듣지 마시와요. 그분이 세자까지 봉해놨으니 아무리 너그럽다 하시와도 뭐... 중전이... 최상궁, 어서 듣자. 네, 중전 마마. 상감께서 이렇듯 거듭 파문하시오니 이제는 군부를 기만하올 수는 없사옵니다. 그래도 군전 말리지 마. 다름 아니오라, 중전 마마를 저주하려고 내전에다가 흉악한 짓을 한 자가 있사옵니다. 무엇이 흉악한 짓을 하다니? 아마 중전 마마께 없어 살아계신 것을 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줄로 아옵니다. 군전, 변한 건 이게 무슨 소리요? 최상궁, 오늘 어찌 그리 지각이 없어? 누가 중전마마 돌아가시기를 방자하여 내전 마루 밑에다가 이런 것을 마루 밑에다가 집어넣은 것을 찾아냈사옵니다. 저런 변이 있나? 아시게 되었으니 말씀이오나 만일 상감께 무슨 해나 미치지 않을까 가슴이 떨려옵니다. 이건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그것을 어떻게 아옵니까? 중전의 자리를 탐내지 않는 사람이고야 누가 그런 짓을 하겠사옵니까? 중전 자리를 탐낸다고? 네. 방자하다! 언중의 우리로구나. 최상궁, 너무 지나치요. 이번으로 끝일 일도 아니었고 아무 때라도 아시고야 마실 일이 없기에 그저 무슨 벌이 내리시옵든 달게 받겠사옵니다. 최상궁, 듣거라. 네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 아마 지산당을 지목하여 모함을 하는 것이구나. 네, 모함을 할 리가. 권전도 아들을 얻었으면 기뻐할 일이지 원자를 낳아준 희빈을 미워하다니. 그 사람은 왕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요, 과인에게 맏아들을 낳아준 세자의 어머니. 권전도 처음엔 착하더니 장희빈이 세자를 낳아준 후부터는 나날이 질투하는 기색이 더하여 가니 참으로 한심하오. 장혜빈이 무엇이 부족하여 권전을 방지하겠소? 최상궁, 듣거라. 차후 다시 이런 망령된 언사를 하면 엄벌을 내리리라. 상감마마, 중전마마의 어지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사옵니다. 장혜빈을 질투하시다니 천부당 만부당하신 말씀인 줄로 아옵니다. 뭐? 장희빈이라고? 장희빈이는 마마로 섬길 사람이요, 어찌 그것을 잊는단 말이요? 차후 명심하여 장희빈 마마라고 부르겠사옵니다. 최상궁의 잘못은 곧 권전의 잘못이오. 일국의 왕비로서 실덕이 큰줄아오. 실덕이라고요? 실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30평생에 아들 하나 얻은 것이 그렇게도 밉소?
장희빈이 중전을 방조하다니 그럴 사람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상감마마, 밝히 살피시와 어지신 중전마마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예, 요망한 소리 다 듣기 싫다. 마마, 4월 24흗날 민중전의 탄신날이 돌아왔다. 숙모의 생신인지라 조정에는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지가지의 귀한 물건들이 진상됐다. 민중전을 의심하기 시작한 왕은 그 보물단자를 내전에 올리지 못하게 하고 일일이 명단을 뜯어보았다. 이놈들이 모두 장희빈이 내쫓으려는 놈들이구나. 듣거라, 그 단자는 내전에 들여서는 아니 된다. 저버려. 예. 상감마마 깨하려. 중전마마 탄신 진화상이 배설되었사오니 곧 납시오. 알았다. 어찌 되겠느냐? 대전에 사람을 보냈사옵니다. 최상궁, 너무 초급히 굴지 마오. 오늘은 모두가 이상하옵니다. 진화 단자도 그저 올리지 않사옵고 대전마마께 없어도 늦도록 납시지 않으시옵고. 상감마마 듭시오. 상감께서. 어서 이리 전조하세요. 오늘은 종일토록 진화 받으시며 즐거이 지내주세요. 아무것도 다 실수. 상감, 심기라도 수평치 않으시오? 중년, 듣소. 오늘 들어온 보물단자는 모두가 민씨와 그 도당들 뿐이니 중년은 한나라의 국모가 아니라 일개 민씨네 일당들의 당모인가 보. 네. 그렇게 민씨들이 그립고 아쉽거든 수제 진정으로 나아가서 실컨들 만나구려. 나가라구요. 실덕이 큰 줄 아오. 상감. 됨이 후빈의 인품에 달렸다고 하거늘 오늘날 우리 중전은 유한 정숙한 덕이 없고 도리어 실독한 점이 많은지라 종묘와 사직의 죄됨이 큰즉 하루라도 국모의 자리에 들 수가 없다. 왕후의 세수를 거두고 소인으로 나려 즉일 배출할 것이다. 상감, 상감, 실덕을 하셨다니 실덕하신 조목을 밝히심이 옳은 줄로 아래요. 다 듣기 싫다. 좌우 민중전의 폐출을 막는 자가 있으면 역도로 몰려. 네 이놈들,
누구의 꼬임에 빠져 이런 불칙한 상소를 하였느냐? 마마, 꼬임에 빠졌다 하시곤 소신 너무나 억울하옵니다. 민가들과 부동하여 민중전을 도우려고 꾸민 이름을 소상히 알고 있다. 상감 마마, 통촉하옵소서. 민중전께 없어 중전 마마가 되신 이후 오늘날까지 어질고 괴락하신 성덕이 조야에 찾아갈 뿐 아니오라. 중전 마마께 없은 만백성의 어머니시오라. 자식된 도리로서의 어머니를 쫓는 아버지의 옷소매를 붙잡고 만류하오미 그 무엇 잘못이오며, 만일 그 자식을 불효로 보신다면 다음날 후생들에게 상강 오륜의 밝은 뜻을 어찌 가르치시겠습니까? 닥쳐라 이놈! 자고로 옳은 신하를 멀리하고 죄 없으신 중공을 배출하는 인군으로 나라를 그르치지 않은 일이 없다올 뿐만 아니오라. 그러므로 만민의 원하는 이 천하의 발칙한 놈들 못하는 말들이 없구나. 마마, 권장하에 죽사와도 군왕을 그런 길로 모실 순 없사옵니다. 상감, 총명하옵신 해안을 들어 사리를 밝혀 굽어 살피소서. 이놈, 내 놈들이 누구를 꾸짖는 거냐? 해봐라, 이놈들을 매우 쳐라. 예, 그놈들을 매우 지랍신다. 예. 충신이 역장을 이루구나. 네 이놈들, 뒤로 중전과 내통하여 범난한 상소로서 군왕을 능욕하고도 바로 아래지 못하겠느냐? 마마, 바른 말을 믿지 않으시고 바른 말을 하라시니 신도로 거짓말을 하라시며 아니오니까 못하겠사옵니다. 못하겠사옵니다. 그놈들을 당근질을 하여라. 상감, 당근질은 강도나 살인한 자에게 나르시는 형벌이시옵니다. 그놈도 지져줘라. 상감 마마. 독한 놈들을 바로 될 때까지 지져라. 누가 시켜서 상소를 썼느냐? 그래도 바로 되지 못할까? 하늘이 시켜싸옵니다. 하늘이 어지신 아버님을 버리시려는, 흐리신 아버님의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쓴 겁니다. 저런 죽일 놈 불에 타 죽도록 찢어라. 예. 춘선아. 예. 울지 말고 내가 타고 나갈 가마 등대하여 알아보아라. 타고 나가실 가마는 얼마든지 있사온데. 대궐 안에 있는 가마는 타시지 않겠다고 하신다. 무예청이 안동댁으로 뛰어나가사옵니다. 곧 등대하올 것이 와요. 마음이 조급하구나. 골문 앞까지 그대로 걸어나가겠다. 마마! 최상궁, 부디 편안하오. 이것이 마지막이옵니까? 상감께 죄를 얻어 쫓겨나는 몸, 내사를 삼가야 할 형편이니 언제 다시 만나보겠어. 부디 새 주인 잘 섬기시오. 마마, 버리시지만 않으시려면 소인이 비록 늙고 쓸모없는 몸이오나 마마를 모시고 한평생 받들겠사옵니다. 고맙소.
세상이 다 나를 버리는 줄만 알았더니 최상극만이 나를 아껴주는구나. 마마. 마마, 최상궁과 같이 나가시 와요. 내가 든든하고 좋지만 최상궁에 무슨 죄가 있어? 나와 같이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벌써 짐을 다 싸놓았사옵니다. 마마께서 버리시오면 억지로라도 따라 내시겠사옵니다. 고맙소. 고마워. 마마, 소인도 모시고 가겠사옵니다. 너도? 소인은 벌써부터 마마를 죽기로서 매실 작정을 하고 살아왔사옵니다. 그러나 네가 진정 마마를 죽기로서 모실 마음이 있거든 괴롭더라도 너는 여기 남아있어. 가끔 소식이나 알려다. 최상궁 말이 옳다. 최상궁 듣고. 장중전 마마 분두시오. 속히 내 눈을 비우고 어서 나가시랍니다. 청년을 못 쓴다. 마마가 걱정되는구려. 대감, 인순이 배령하였나이다. 인순이 너 오래간만이로구나. 전현,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독사같이 쳐드느냐? 그동안 민씨만 믿고 마음 놓고 잘 지냈지? 이젠 너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다 내 마음대로야? 마마, 임제는 전과는 다릅니다. 전환계 집을 친히 때리시다니. 마마의 옥수는 상관께서 어루만지시었거늘. 아니요, 전현은 내가 치겠소. 네가 그때 왼쪽 뺨을 쳤겠다. 연연! 연연! 여봐라. 네. 내전에 있는 상궁, 나인, 무술이 할 것 없이 차례차례 모두 불러다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인연의 왼쪽 뺨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되게 치도록 해라. 네. 미나리는 사철이라.
너 저 노래의 뜻을 아느냐? 예, 아옵니다만. 무엇이냐? 어려워 말고 말하여라. 예, 저 그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장다리라 하옴은 장예빈 장중전 마마를 이름이며 미나리라 하옴은 민중전 마마 아니 민씨 이름이라 하옵니다. 그렇든 너 어느 곳에서 왔느냐? 네, 양주 땅에 삽죠. 그래, 나무를 에다 팔면 처자가 누리고 조반석적은 되느냐? 헹거립쇼. 겨우 입에 불칠이나 하고 삽죠. 그래. 이만큼 지내는 것도 다 어지신 상감님 모신 덕분입쩌만. 상감님 덕이라니? 상감이 그렇게 착하시더냐? 그러문입시오. 굴절하시고 백성 아끼시고 그저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라니? 그 말하자면 남봉기가 좀 심하다나요? 어? 이놈! 저리 안 간 건 이놈! 예예. 아니다. 이 사람은 가끔 지랄병을 하는 사람이니 과히 노여워 마라. 오, 그 양반. 그 지랄병 빨리 고쳐야겠수다. 그래, 상감이 남봉기가 있다고? 저야 뭐 압니까? 그저 동네방네 사람 모인 곳에만 가면 그 듣고 하는 소리가 그 요약한 장희빈에게 홀딱 넘어가서 착하고 어지신 민중전을 억울하게 내쫓으셨다옵시오. 아, 그래. 온통 이 세상에서는 예, 원성이 자자 합죠. 예, 이놈. 응? 그 주둥이 삼가지 못하겠느냐? 이놈. 응? 또 지랄병에 도쳤나 보군. 그 아무리 양반님 내라도 이런 병신 다리고 다니다가는 큰 봉변을 하시겠어요. 자, 어디 가서 욕이라도 해라. 아니, 웬걸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래, 저 노래를 네가 사는 촌에서도 부르느냐? 그러면 입쇼. 삼천리 방방곡곡에 저 노래 안 들리는 것은 한 군데도 없었죠. 예. 가지. 수많은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귀양 보내면서 기어코 민중전을 폐출하고 장희빈을 왕으로 삼은 상감은 날이 갈수록 괴롭고 허무하기만 하시었다. 장다리는 한철이요, 미나리는 사철이라. 오늘 저녁 요기는 이것으로. 이것은 어디서 났어? 아침 것이 좀 남았사옵니다. 나는 배고프지 않소. 은순이를 불러서 같이 욕이나 하오. 마마, 소인들이야. 맥기를 굽는 것쯤은.
아니, 웬 국수가 있었더냐? 마마, 잡수시와요. 소인이 친정임에게 부탁해서 밀가루를 구해왔어요. 그걸로 국수를 만들어 싸운데, 마마, 서투른 솜씨, 수락관에서 올리던 맛은 없사오나 소인의 정성을 기특해 보시와 한 젓갈이라도 진호하시와요. 마마, 은순이가 아직도 철없이 까부는 줄만 알았더니 참으로 가상하옵니다. 오냐, 잘 먹겠다.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팔자에 없는 고생을 하느. 최상군과 은순이에게 대할 낯이 없어. 마마, 식기 전에 진노하시와요. 어서. 오냐, 먹으마. 먹다마다. 마마, 너무 아쉬워요. 상감 마마. 걔 누구요? 아니, 왜 남의 집안을 냉겨다보는 게요? 응? 죄송하옵니다. 길 가는 나그네 노자는 떨어지고 하도 배가 고파서. 밥을 얻어먹으려거든 떳떳이 대문으로 들어와 얘기할 것이지 그게 무슨 짓이요? 무식한 것이 배가 고픈 김에 경황 없이 실수했나 봅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다니 더 얘기는 않겠소마는 딴 데로 나가보시오. 불쌍하신 우리 마마, 조석도 못 끓여드리는 형편이요. 네? 물에 한 짓 너무 허물지 마십시오. 아니, 참 이상.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민중전 마마, 중전자리에 다시 앉게 해주소서. 부디 바라옵건대 어질고 착하신 우리 민중전 마마, 상감께서 하루속히 회심하셔서 중전자리에 다시 앉게 해주시옵소서. 누구요? 문 좀 열어라. 좋으니? 이곳은 납실 곳이 못되옵니다. 그 차려놓은 형형이 꼭 누구 제사라도 지내는 것 같구나.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어디 죽어야 할 사정이라도 들어보자. 소인은
배출되신 민중전 마마를 모시던 무술이 춘선이옵니다. 민중전을 모시었다고? 네. 배출되신 지도 오래되었고 지내시는 형편이 참으로 눈물 없이는 배없디 딱할 지경이온데. 그래서? 밝는 날 아침이 곧 민중전 마마의 탄신 날이옵니다. 오라, 참 그렇구나. 10월 스무사흘이었지. 옛 주인의 성덕을 추모하는 마음 너무도 간절하와 적은 정성이나마 한상 차려 만 20강 하시기를 비옵던 차이옵니다. 이미 배출되신 분을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러 싸우니 죽음을 내리시와도 달디 밖에 싸웁니다. 눈물을 거두어라. 내 어찌 너를 죽이겠느냐. 옛 주인의 덕을 추모하여 성수무강을 비는 마음 참으로 가상하다. 상감마마, 민중전이 그렇게도 착하였더냐? 어찌 소인뿐이오리이까. 민중전 마마 어디시고 착하심은 만 백성이 목매여 일컫고 있는 줄 아옵니다. 오냐, 알았다. 준선아. 예. 어디, 음복술 한 잔 마시자. 진화하실 게 못되옵니다. 음식 맛보다 옛 주인을 못내 잊지 않고 정성껏 하던 내 그 기특한 솜씨가 맛보고 싶다. 승훈이 만극하옵니다. 벌써 밤도 3경이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며 민중전의 억울한 사연이나 자상이 듣겠다. 그리고 보니 요즘 상감에 하시는 일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민씨 생각을 몹시 하고 계시에요. 맞았어. 원체 상감께서는 변덕이 좀 심하시거든. 그러니까 나무가지만 꺾어놓고 뿌리를 남겨두면 반드시 새싹이 돋아나는 법이 와요. 그럼 아주 뽑아버리잔 말이지. 아이, 그럼은요. 없애버리고 마음 놓고 살아야지. 잘못하다간 우리들이 저 짝손에 몰살을 당할는지 누가 알아요? 이제야 그깟 일개 민가의 딸인데 자객을 보내서 한 칼에 요정을 내어버리죠 뭐. 오, 그거 참 좋은. 아니, 너 웬일이야? 글쎄요, 장신 일파가 오늘 밤 자객을 보내서 중전 마마를 해치겠대요. 뭐야? 마마, 그만 진소에 드실까요? 글쎄.
글쎄 잠이 오지를 않는구려. 벌써 자정이 되어 싸운데 은순이는 오늘 친가에서 자고 오는가 보구려. 네. 아이고. 아니 왜 그러? 황공한 말씀이오나 나이 늙으니 자연 허리가 자주 아파서. 그거 안 됐구려. 무슨 약이라도 쓸 것이지. 이렇게 아플 때는 약보다도 뜨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허리를 지키는 게 좋긴 합니다마는. 아휴. 그럼 오늘은 아랫목 자리를 내줄 것이니 어서 자리 피고 누우시오. 아이고 그러하오나 어찌 감히 아랫목 윗자리를. 괜찮소. 나는 이미 중전은 아니오. 소인의 딸이오. 최상궁을 어머니같이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어서 자리 피고 누우시오. 그러하오면 마음밖에 없어는 누추하오나 옆방 소인의 자리에서 하룻밤만 고생하십시오. 이 마마를 도움나 봅니다. 나를 도와서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요? 글쎄 옳시다. 아니 당신은 중전 마마. 당신은 엊그저께 담 옆에서 만났던 사람이 아니오. 마마, 정원 이서우, 문안드리옵니. 정원, 살아있었구려. 나를 대신하려던 최상궁, 고맙소. 마마 황공하옵니다. 이 늙은 몸 죽음으로서 마마를 미시옵니다. 최상궁. 마마. 중전 마마께 은밀히 아뢰오. 어서 오셔요.
큰일 났소이다. 알고 보니 전일 민씨 앞에 있던 춘선이란 무술이가 내전일을 일일이 염탐하여 민씨에게 고해 바쳤을 뿐만 아니라 어느 틈에 상관께 승은까지 하여 벌써 애기까지 배웠다고 하옵니다. 무엇이? 그래 상관께서 대왕 대비전에 납시어 마마께 죄상을 친히 다스리겠다 하옵신 것을 대왕 대비전께서 간신히 만류하시와 우선 무사하긴 하오나 어쨌든지 이 춘선 인연을 그저 당장 능지 처참할까 하오나 상관께 승은을 한 몸이라 섣불리 건드렸다간 되려 무슨 화를 입을는지. 내가 그녀를 때려 죽이죠. 아니 그따위 년한테 상감의 사랑을 가로채이다니. 내 요년을 잡아다가 앉은 자리에서 간을 내먹어야지. 걔 누구 없느냐? 네. 춘선 인연을 당장 잡아오도록 해라. 네 그년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 벗겨라. 예. 무슨 죄가 있어 이러시옵니까? 너 인연 당돌하다. 왜들 이러시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쳐다보고 말대답이냐 말대답이. 네 인연 과한 애기를 뵀구나. 애기 뵌 줄을 아셨거든 동척하시와 묶은 것을 풀어주시고 몸을 가리게 해주시와요. 아니 요년이 누구에게다 대고 자식 뵌 자세를 하나? 고고차 만큼하구나. 너 대관절 누구의 자식을 뺐느냐? 궁중에서 자식을 뵈다니 도대체 서방이 누구냐? 별감이냐 무예청이냐? 어서 그놈의 이름을 아뢰어라. 소인은 이 세상에 태어나 오직 한 번 상감 마마를 매셨을 뿐이옵니다. 무엇이? 상감을 매셨다고? 필경 네가 다른 놈한테 뵌 자식을 감히 상감께 뛰어넘기려는 모양이구나. 기군망상도 본 수가 있지. 너 같은 년은 죽어도 죄가 남을 것이다. 소인의 사정을 상감께 없어 소상해 하시옵니다. 여년, 모셨지? 여년, 어서 진짜 사정을 아뢰어라. 소인은 모릅니다. 몸은 비록 전하오나 왕자가 태중에 계시온데 이런 법이 있사옵니까? 무엇이? 여년, 끝까지 왕자라고 우기느냐? 맞는 게 무서워 천인을 어길 수가 있사오리이까? 여년, 그 말 다시 해봐라. 마마, 이런 법이 어디 있사옵니까? 만민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게 웬일이오니이까? 여년, 날더러 군모라고? 그래, 너 국모 대접 잘했구나. 여년, 상감 매시고 알뜰한 재미 볼 때 얼마나 좋았지? 오늘은 그 벌을 받는 거야. 마마, 소인이 대신하옵죠. 너 여년. 마마, 상감께서 덮신다 하오. 뭐요? 상감께서? 예. 인연을 어디다 감춘다? 이거라. 저 밑에 독이 있지? 저 속에 놓고 독을 엎어놔라. 오. 상감 마마 납시오. 아니, 뒤뜰까지 어인일이오니까. 중전은 어인일이오. 뒤뜰은 상관께서 납칠 것이 아니옵니다. 자, 어서 내전으로 듭시와요. 중전. 네? 조골이 소매에 피가 묻었으니 이게 무슨 피요? 아니, 어,
오늘은 별걸 다 물으시어요. 속이지 마오. 이 피 어디서 묻었어? 누구의 피요? 응? 이건 무슨 소린가? 아이, 상감도. 자, 어서. 듣거라. 예. 저 도구 뒤집어봐라. 예. 상감, 뭘 그러셔요? 내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시는 척 하시는 법이옵니다. 아니, 저게 중선이 아니냐? 상감 마마. 듣거라, 비망기를 날리겠다. 중전 장신은 희빈으로 강봉하여 취선당으로 내치고, 또한 장의제를 위시하여 국정을 이렇듯 어지럽게 한 장씨의 일종 낭당은 모조리 삭탈 관직하여 귀양을 보내라. 예. 듣거라. 예. 배출된 민실을 포기하여 중궁을 삼겠다. 예관에게 명하여 민중전을 맞아들일 절차를 마련하여라. 예. 세자 듣거라. 네. 너는 곧 나가서 너의 어머님을 모시고 오너라. 어머님이시라니요? 장신은 너를 낳은 어머님이로되 정말 어머님은 지금 모시러 갈 민중전이시다. 어이하여 대답이 없는고? 아바마마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세자는 참으로 소명하다. 곧 떠나거라. 예. 중전 마마께 하려. 아니, 대전 상궁이 아니요. 동궁 마마 하려니요. 뭐? 세자가? 아바마마께 없어 어마마마 메시고 들라시는 분부 계시오. 소자가 여기에 이르러 싸웁니다. 마마, 상한께 없어 지난 날을 깊이 뉘우치시옵고 오늘 다시 중전자리에 메실 것을 만민에게 알리시어싸옵니다. 태전 상궁 듣소. 돌아가서 상한께 아리오. 아직도 덕이 부족하와 중전자리에 다시 오를 수 없다고. 어마마마, 어마마를 메시고 돌아가지 못하오면 소자가 꾸지람을 더 싸웁니다. 마마, 동궁이 오늘부터 마마의 아드님이시옵니다. 마마, 음영이 지극하시온데 무엇을 자조하시옵니까? 마마의 성덕을 만민이 우러러 복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만백성이 수무조도하며 성수만세를 외치고 있다옵니다. 어마마마, 어서 드시와요. 마마, 어서. 마마, 여기 갈아입으실 의대를 마련하여 왔사옵니다. 대전 상궁, 입은 대로 이대로 가겠어. 아직 상감께 허물을 풀어 바잡지 못하였거든 어찌 화려한 옷을 몸에 걸치겠어. 마마,
중이. 상감마마. 자, 이 활을 들고 저 화상을 향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자, 쏴라. 응? 자, 어서 쏘래도 민씨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판이라니까. 자, 넣으시고 이렇게 둡시다니. 중전, 부디 심기를 편히 가져 과인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말아줘. 심기가 좀 어지런 것뿐이오니 과히 질념치 마세요. 세자는 어디 갔어? 네, 곧 듭시옵니다. 또 쥐산당에 간 거 아니오? 상감, 흐르는 물은 막아도 모자 지점은 아무도 막지 못하옵니다. 중전은 너무 어지요. 이 변인은 맞지. 상감 한 분을 따르려고 태어난 사람 같이 이것저것 죽기를 가리지 않고 상감을 독자지하다는 계집의 일념 돌이켜 생각하면 그 마음씨 알 것도 갔어요. 궁전! 궁전! 마마! 궁전!
이런 천하의 요소스러운 것들이 상감마마 평생토록 버리지 않으시겠단 말씀 잊으셨나이까? 악독한 계집인이고 소인을 버리실 바에야 차라리 죽음을 내리시옵소서. 상감마마 없는 세상에 에이, 닥치지 못할까? 여보라! 입직승지 듣거라. 자년들의 당장 대궐 밖으로 그 안에다 처모여라. 상감마마 무엇보다 세자의 어머님을 모르는 바 아니니 어찌 애끼는 마음 없으리오마는 이제 종사와 세자의 앞날을 위해서 차마 하기 어려운 일을 결단하노라. 희빈 장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진하라. 엄마